백궁하. 안녕, 백궁이들. 오늘은 지난번에 목수 포카 판매했던 포장 긴 영상 준비했어요. 포카 6개를 포장하는데 1분 만에 편집하려니 너무 편집된 부분이 많아서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서 긴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고민 상담 많이 기다렸죠? 그동안 밀렸던 고민들 제가 싹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옆집 사는 친구가 있는데 너는 다이브면서 미국 포카는 왜 모으냐? 포카 관리는 어떻게 하길래 하자가 맞냐? 시비를 걸어서 원래 살 때부터 하자 있었어 라고 했더니 어쩌라고 포카 관리 그렇게 할 거면 포카 왜 사? 라고 자꾸 저를 까내려요. 근데 같은 방까지 돼서 진짜 맨날 울고 너무 힘들어요. 앞으론 그 친구한테 포카 뭐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어떤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말고 그 친구랑 아예 대화를 하지 마세요. 오다 가다 마주치면 안녕 인사만 하고 집으로 가세요. 이상한 친구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까워요. 그렇게 성격이 나쁜 친구라면 어차피 반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잘 못 지낼 거예요. 반에서 님이랑 잘 맞는 착한 친구들 사귀어서 그런 듯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 잘 하시길 응원할게요. 두 번째 사연. 태권도 학원에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이사를 간대요. 2년 동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도 될지 고백했다 차이면 오빠가 소문낼 것 같아서 못하고 있어요. 어쩌죠? 어차피 오빠가 이사 가면 자연스럽게 잊혀질걸요? 오빠한테 고백해서 잘 돼도 이사 가서 자주 못 만나면 서로 좋아하는 마음도 사라질 거예요. 소중한 마음, 좋은 기억으로 마음속에 잘 간직해뒀다가 이사 간 후에도 계속 연락이 잘 되고 오빠가 계속 좋다면 나중에 커서 멀리 살아도 자주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용기 내서 고백해보세요. 세 번째 사연. 제가 남사친들이랑 잘 노는데 같이 노는 여사친 무리 친구가 제가 남자애들 꼬리치고 다닌다고 소문을 냈어요. 남사친들과 소문낸 여사친과도 다 계속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그냥 질투나고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남사친들이랑 놀 때 그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해보세요. 남사친들이랑 그 여사친도 친해지면 안 그럴 거예요. 네 번째 사연. 댄스 동아리에 엄청 자기애 강한 친구가 계속 센터하겠다고 하고 춤선도 별로면서 저한테 춤 못 춘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작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차피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똑같아서 그 친구가 춤도 못 추면서 센터하겠다고 우기고 님이 잘하니까 시기해서 뒷담하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러던지 말던지 무시하고 그냥 춤 열심히 춰서 춤으로 발라버리세요. 다섯 번째 사연. 2학년 때 저를 왕따시켰던 친구랑 같은 반이 되어서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친한 척을 해서 너무 소름 끼치고 한편으로는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요. 어떻게 복수할까요? 그런 친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조차 인생 낭비예요. 친구 왕따시키고 다녔던 친구들은 결국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너 때문에 상처받은 적 없다. 그런 듯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복수입니다. 여섯 번째 사연. 같이 노는 친구 무리 중 한 친구가 자꾸 삐지고 불쌍한 척해서 거슬리고 짜증나요. 그렇다고 빼고 놀면 왕따 시키는 거라 싫고 어쩌죠? 그냥 같이 놀지만 그 무리 안에서도 그닥 친하지 않은 친구로 지내보면 어떨까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며 속으로 아, 쟤 또 저러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기세요.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무시하고 다른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백궁이들,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모두 무시하고 피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예쁜 거, 좋은 것만 보고 매일 웃으며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피할 수 없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꿍빠!